처음 보는 문장이 있네요. main equal 해서 put strln 되죠. Polly wants a crack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인용부호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죠?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스켈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인데 여기 어떤 의미인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밑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전체를 definition이라고 적어놓고 있죠. 1 definition 돼 있고 두 번째 이 메인 부분이죠. 메인으로 적혀있는 요 부분 말입니다. 요것을 ter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put strln 돼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function 3에서 function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만큼을 expression 5 expression 표현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만큼을 str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 첫 번째 공부할 것들은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 이 구성을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처음 보는 이제 하스켈 프로그램입니다. 메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라고 불렀던가요? 이걸 그렇죠? variable이라고 했었죠, 그죠? variable. 메인은 이것을 우리가 variable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스켈에서는 variable이라는 게 없습니다. variable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variable은 very 더하기 able이에요. 그죠? 볼까요? variable이라고 하는 말 able equal very plus able very는 변한다 말이고 그죠? 변한다, 변하단 말이고 able은 할 수 있다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그런데 하스켈에는 변수라는 게 없어요.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main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ariable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니까 term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nam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다른 언어의 variable, 변수와 비슷하니까 변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변수는 아닙니다. 왜냐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메인에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메인에다가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Polly wants a cracker 다음에 milk 어가 아니고 그냥 밀크가 되겠네요. 이렇게 다른 문장을 또 넣을 수도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스켈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한번 이름이 주어지게 되면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하스켈에서 name 그죠? name variable은 없다. 그래서 variable은 없고 한번 지정된 이름은 바뀔 수 없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보니까 이 equal 기호가 있잖아요. equal 기호. 근데 equal 기호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할 때는 여기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하스켈에서는 값을 할당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를 지칭하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name, main은 단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ter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적절한 표현은 term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equal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equal과 하스켈에서 얘기하는 equal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죠? 그것도 equal이죠. equal의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JS와 다르다. 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put strl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거는 put string line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냐는 거죠. 이것이
요것을 function이라고 해요. function. function이 되고. 그죠?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이 뒷부분. 요게 function의 argument가 되는 거죠. 그죠? 4. 이 argument. argument 또는 parameter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parameter. 이 parameter를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펑션에게 전달하는 것. 그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니까 익스프레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이것이 익스프레션. 용어를 지금 하나씩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와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펑션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걸 익스프레션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익스프레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뭔가를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익스프레션을 보고 일련의 작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요구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푸스트링 라인 폴리 원치 어 크랙이라고 하는 걸 보고 아하 이러한 문장을 폴리가 크래커를 원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컴퓨터 스크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과정 컴퓨터가 이 문장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과정. 그래서 읽고 보고 읽고 해석하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evalu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evaluation. 자, evaluation입니다. 자, evalu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됐나요? 얘는 영어 e 더하기 value 더하기 뭐뭐뭐 션이에요. 그죠? 션. 이 세 개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가한다는 의미. 행동을 한다. 행동한다라는 의미이고 밸류는 가치 혹은 값의 의미가 되고 션은 명사예요. 명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명사화라고 표현합니다. 명사화 그럼 밸류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밸류 나왔는데 밸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니까 밸류가 나오는 거죠. 밸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상당히 좀 추상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바로 쉽게 이해는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는 너무 달라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연하게나마 그냥 감만 잡으면 돼요. 나중에 다시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하스켈 수업을 쭉 진도를 다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100% 이해가 안 돼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50%만 이해를 하고 떨어지면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의 설명을 50% 절반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습을 복습하면 100% 이해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용어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 간단한 문장입니다만은 용어만큼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나요? 여기 익스프레션이고 펑션이고 이 부분이 아규먼트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펑션과 아규먼트가 만나면은 그거는 익스프레션이 되고 그것은 밸류를 낳는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8번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펑션이 아규먼트를 만나면 뭐가 되나요? 익스프레션이 되고
익스프레션이 된 다음 어떻게 되나요? 되고 익스프레션은 컴퓨터에 의해 컴퓨터에 의해 이밸류에이트 됩니다. 이밸류에이트가 되면 그 결과로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밸류가 나온다. 자,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해하기는 힘든 문장일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미 자바스크립트 기초로 공부했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 치우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const less로 하겠습니다. let my function my first function, first function equal x를 받아서 x 더하기 1을 리턴하라 이런 function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function이잖아요, function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라고 불렀었죠? 이 부분 이게 variable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variable인 이유는 나중에 여기다 다른 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my first function에다가 x 더하기 2를 넣어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JavaScript에서는 my first fn 스펠링이 좀 틀렸네. variable 값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rst st 되죠, 그죠? 그런데 하스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스켈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일단 좀 적어볼까요? 하스켈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펑션을 만들어졌습니다. 자, 펑션에다가 my first 펑션이죠, 그죠? 거기다가 아규먼트를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딱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펑션과 아규먼트가 만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익스프레션입니다. 그죠? 익스프레션은 뭔가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가 이 익스프레션을 보게 되면은 이걸 보고 이밸류에이트 하는 겁니다. 이밸류에이트를 해서 뭘 만들어 내나요? 밸류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밸류를 리턴 밸류. 어떤 밸류를 리턴하는지 볼까요? 컨솔 로그 이것도 담아 볼까요? 그냥 그대로 가죠. 컨솔 로그에서 my first function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컨솔 로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다가 뭐가 나오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라는 것이 딱 나왔네요. 그죠? 이 5가 뭐예요? 이게 return a value, return 된 밸류입니다. 5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컴퓨터가 여기 있는 이 익스프레션을 보고, 그죠? 이 익스프레션을 evaluate 해서 이런 5가 딱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뭐라고 하나요? 펑션이 아규먼트를 만나는 것을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때를 펑션이 영어를 만나는 아규먼트를 만나는 것을 표현하면은 function is applied to value 또는 argument 또는 parameter라고 표현합니다. apply라는 표현을 쓰죠. apply라는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펑션이 값이나 argument나 parameter에 apply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요걸 이 과정 이걸. 그러니까 my first function이라고 하는 곳에 3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my first function이라고 하는 function을 value 3에다가 apply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apply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we 프로그래머들이죠, 그죠? we apply a value to a function.
우리가 값을, value를 function에다가 apply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3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3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뭘까요? My first fn. 이게 뭔지 해볼까요? 컨솔로그에서 보면은 이건 function이잖아요. 그냥 function. 이게 function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 부분은 function이고 이 부분은 argument고 put strln 이라고 하는 function을 이 string에다가 apply 한 겁니다. apply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value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value가 뭐예요? 그게 그 value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main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